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아, 이 꾹TV가 집에서 리뷰를 하다 보니까 장난감이 으마하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좀 청소를 했는데 거기 구석탱이에서 제발 리뷰해주길 바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녀석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오늘은 수럽템 2탄! 굳이 쓸모없긴 하지만 정말 가지고 싶은 피규어들로 싹 다 모아왔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통해서 어떤 제품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럽템 2탄 피규어 편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꼬구리. 자, 첫 번째로는 S 염소 피규어입니다. 얘는 언제 샀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겉포장지에 염소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염소 피규어 장난감 치고는 사용 연령대가 굉장히 높아요. Age 7. 7살 이상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아주 고연령대의 장난감이네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피규어가 하나가 나온 상태고요. 아니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다. 이런 설명서 퀄리티가, 와, 이 염소에 대해서 막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건가? 이거 장난감 만드신 분이 진짜 염소를 굉장히 엄청나게 좋아하시나 봐. 이거 봐. 짜라라. 일단은 토로링이가 지금 단 1도 없는 그런 염소 같지만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은 문양이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좀 맨질맨질해 보이지만 그래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피규어네요. 수염이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박스아트 그대로 혀를 그냥 낼름낼름거리면서 이렇게 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뿔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엉덩이는 이런 식으로 아주 깜찍한 모습을 하고 있네요. 근데 특이한 게 이거 봐! 여기 스피커가 달려있고 여기 건전지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운다고? 원래 염소나 뭐 이런 양 같은 소리만 매 이건데 그냥 비명을 질러버리네? 이걸 어디다 쓰겠어? 정말 쓸데기 없지만 쓸모없지만 정말 가지고 싶은 이 콘텐츠에 딱 맞는 그런 피규어가 아닌가 싶네요. 꼬구리. 자, 다음으로는 이스 알라딘의 요술램프 피규어입니다. 아니, 나 이거 왜 샀어? 알라딘 영화 보셨습니까? 소원을 이루어주는 지니의 집입니다. 알라딘's Magic Lamp. 자, 깍 자체는 굉장히 고급스럽죠? 또이. 와, 뭐야 퀄리티. 와, 퀄리티가 전혀 꿀리지가 않습니다. 와, 이런 문양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너무 고급스럽죠. 이게 전체적으로 싸구려 플라스틱 제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쇠떼기로 되어 있습니다. 쇠떼기로. 자, 여기 꼭지점 보시면은 보석 같은 게 이런 식으로 박혀 있는 모습입니다. 뒤에 손잡이도 이야, 너무나 고급스럽습니다. 이거는 약간 인테리어 소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 돌아가? 원래 돌아가는 거예요? 유튜브 최초 지니의 집 안에는 어떤 느낌으로 되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아무것도 들어있지가 않네요. 그 지니 소환하는 방법이 요술램프 비비는 거잖아요, 맞죠? 진짜 진지하게 알라딘의 마음으로 제가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니가 나타날지. 나와라, 나와라 지니야, 나와라 지니야! 누구세요? 니하오! 我是吉米.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중국어로 얘기를 해? 我是吉米. 저이거이용용과. 일단 소원 한 가지를 빌어가지고 진짜 소원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지미! 구독자 오르는 게 내 소원이야. 하오! 오! 구독자 한 명 올랐어! 국팀의 구독! 아, 따거! 짜이찐! 꼬구리. 자, 다음으로는 헬짱 포켓몬 피규어입니다. 저번에 박트리오의 땅속에 있는 몸 모습은 어떨까?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박트리오의 이제 몸을 봐가지고 오늘 또 한 번 충격을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세트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쪽 끝에부터 거북이, 피카츄, 이상의 씨, 그리고 하이리까지 헬짱으로 거듭난 포켓몬들의 모습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자 사이즈는 굉장히 큼지막합니다. 나름대로 퀄리티가 괜춘괜춘하게 들어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조립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거든요. 근데 설명서가 없어! 저는 헬스랑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잠깐만, 이게 무슨 부품인지 모르거든요. 그 귀여운 꼬부기가 이런 식으로 헬짱이 되어 버렸습니다. 달라진 거 보세요 여러분들. 와, 그리고 에이팩이야. 이 어깨가 거의 머리보다 커요 지금. 2두 하며 3두 하며 전완근까지 아주 기가 막힌 사이즈로 엄청나게 벌크를 시킨 그런 모습입니다. 와, 얼굴도 옛날에 그 깜찍하고 귀엽던 그런 꼬부기의 얼굴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역시 헬짱답게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그냥 타투 아니야? 아니, 등에 그냥 가방 매듯이 근육에 짓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하체 부분은 조금 짧은 느낌이 있네요. 몸통에 비해서 굉장히 짧지만 그래도 근육이 빼곡하게 붙어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운동기구도 퀄리티 보세요 여러분들.
포켓몬 마스터 시군조 먹입니다. 아무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세장 꼬부기 피규어였습니다. 꼬구리. 자, 그다음에 파이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리. 와 진짜 세 보여.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파이리입니다. 아, 요거는 내가 알고 있지. 요거는 또 벤치프레스 아닙니까? 500 이상 600은 칠 것 같은 그런 근육을 갖고 있습니다. 와 복근 보세요. 거의 옥수수야. 그냥 오돌토돌한 게 그냥 딱 옥수수야. 초당 옥수수. 와 근데 여러분들 진짜 소름 돋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쇠뜨개로 되어 있어. 무게가 좀 있어. 여기 보이시죠? 요런 디테일들 이렇게 있는데 진짜 킹 받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엄청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굴은 또 너무 귀여워. 자 그리고 뒤쪽입니다. 와 등 근육 모양 좀 다른 것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 해놨어요. 꼬리 보세요 여러분들. 꼬리도 안 키웠어. 불꽃도 조그매. 근데 등 근육이 기가 막힙니다. 그 꼬구리. 자 그 다음은 이제 이상희씨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이 원래 이랬었나 싶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사이클을 타는 이상해씨 되겠습니다. 이 친구는 특히나 어깨가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얼굴에 이런 문양 디테일 같은 것도 괜찮하네요. 이거 사이클 손잡이 부서지겠다. 그냥 뜯어낼 것 같은 그런 팔뚝 갖고 있어요. 이러고 보세요. 이거 원래 이랬어요? 이렇게 조그맸어? 꽃봉무리가 이런 식으로 달려있는데 그냥 백팩이야. 그냥 조그만한 백팩을 이런 식으로 지금 매달고 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등 근육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사이클도 퀄리티가 넘사벽입니다. 나도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분들 있으면 댓글 한번 달아줘보세요. 진짜 몇 명이나 되나 보자. 엄청나게 강력해 보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셀짱 이상이시였습니다. 꼬구리. 아 마지막으로 피카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물의 포켓몬이죠. 지우레기 옆에 항상 붙어다니는 피카츄입니다. 이거 좀 지그럽다. 왜 이렇게 사악한 거야?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지우레기 지금 생사가 걱정될 정도로 와 너무나 괴팍하게 생겼습니다. 와 얘는 심지어 얼굴도 귀엽지가 않아. 이도 근육 보세요. 이도 엄청나게 큰 모습이고요. 사이사이에 이런 그라데이션까지 딱 넣어가지고 딱 옥수수 안 삶은 거 있죠. 딱딱한 거. 그 느낌이 듭니다. 등 근육 공개합니다. 피카츄의 등 근육. 보디빌더 분들도 그냥 깨갱하고 도망갈 것 같은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근육을 갖고 있네요. 와. 또 이렇게 보니까 킹밖에 귀여운 거 같기도 하고 진짜 충격적이네요. 와, 이런 피규어인지는 꿈에도 몰랐네요. 아무튼 지우레기를 저 세상으로 보내버린 포켓몬스터의 빌런 헬짱 피카츄의 모습이었네요. 따롱! 꼬구리.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수납템 2탄으로 병맛 피규어 편을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마치면 꼭 눌러주시고 이국TV가 리뷰해줬으면 하는 아이템 있으면은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이국TV는 더욱 재밌는 영상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